네, 안녕하십니까. 길벗 아카데미에서 영어를 강의하고 있는 정지영입니다. 제가 오늘 받은 문제는 고2, 고3 응용어법 문제로 저는 오늘 고2, 고3 모두 2등급 이상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A 지문을 빨리 읽으면서 무슨 내용인지 파악을 먼저 하겠는데요. 맨 처음을 보면 When you watch a documentary on a small standard 4x3 video screen. 자, 처음에는 작은 스탠다드 비디오 스크린으로 다큐멘터리를 볼 때 and then 그리고 나서 see it on a equally small wide screen 16x9 receiver. 자, 조금은 이번에는 작기는 하지만 wide screen 그러니까 가로 세로 비율이 이제 가로로 넓은 그런 와이드 스크린으로 볼 때 you probably notice relatively a little energy change. 자, 그 영상의 화면의 사건의 활기가 상대적으로 조금 변한 걸 알아차리게 될 겁니다 라고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저는 영상을 그렇게 뭐 화면을 여러 가지로 즐겨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뭔가 화면 크기의 변화와 관련된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문장을 보면 확실해지는데요. 자, when you switch from the small screen to a large HTV screen, however. 자, 하지만이라고 해서 반전이 일어났고 이번에는 작은 스크린에서 큰 스크린으로 변화하게 되면 바꾸게 되면 the energy change is readily apparent. 자, 이 영상의 사건 활기가 굉장히 눈에 띕니다. 아주 매우 눈에 띄게 됩니다 라고 해서 지금 첫 번째 A 지문의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스크린 크기의 변화로 인해서 스크린 크기 변화로 인해서 영상의 어떤 사건 활기가 어떻게 변화하는가 요거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집에서도 영화를 볼 수 있지만 굳이 영화관을 찾아서 큰 화면으로 영화를 보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스크린으로 보다가 큰 스크린으로 보면 확실히 사건 활기가 변화한 게 눈에 확 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일단 1번 문제를 좀 풀이를 하고 넘어가면 자, 1번 문제에 지금 You probably notice relatively a little energy change에 밑줄이 쳐 있는데 제가 여기서 초점으로 잡은 건 체크포인트로 잡은 것은 자, 수량 형용사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저기에서 이제 나온 수량 형용사가 a little 있고 그 다음에 자, 이거와 대조할 수 있는 것이 little이 있는데 제가 새로 오신 선생님 성함을 잘 네? 아, 네네. 이호 선생님, a little하고 혹시 little의 차이점을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네. 네네네. 네, 맞습니다. 또 little. 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중학생들한테는 제가 이제 요게 중1, 중2 과정에서 많이 시험 문제 나오는데 a little은 아이들이 보통 약간의 라는 뜻이고 little은 거의 없는 이라는 의미로 많이 배웁니다. 하지만 이렇게 뜻만 알려주면 사실 아이들이 구분을 잘 못해서 뭘 꼭 추가적으로 얘기해 주냐면 약간의 라는 것은 긍정을 의미하는 거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있다라는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래서 긍정의 의미고 거의 없는은 부정의 의미다. 그래서 변하지 않았다라는 의미를 쓰고 싶으면 요 little을 쓰고 그래도 좀 변화가 있다 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a little를 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는 1번이 있는 문장만 보면 답을 사실은 알기가 힘들고 두 번째 문장까지 봐야 하는데 이거를 조금 비교를 해보면 자 지금 조그만한 스크린에서 큰 스크린으로 변화했을 때 사건의 활기를 뭐 만약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면 사건의 활기가 많이 변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뒷문장은 그거를 지금 however로 연결을 했고 그럼 앞에 문장에는 어떻게 되어야 되냐 크기는 별로 변화가 없기 때문에 사건 활기가 거의 변화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a little하고 little을 비교를 하면서 무엇이 맞는 얘기인가 여기서 변화가 있다는 뜻인지 변화가 없다는 뜻인지 이거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넘어가고 자, 2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문장을 그래서 계속 읽어보면 even if you use proper conversion method for aspect ratio 그래서 이 영상 가로 세로 비율에 정확한 전환 방법을 적절히 사용한다 하더라도 squeezing such large images into the small video screen 이렇게 큰 이미지를 조그만 비디오 스크린으로 이렇게 짜서 넣는 것은 reduces not only image size but also if not special event energy. 자, 그러면 사건의 이미지만, 영상의 이미지만 그냥 단순히 줄일 뿐만 아니라 그 영상의 사건 활기도 줄이게 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실 저기서 제가 체크포인트로 잡은 부분은 형용사 부사를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자, 형용사 부사 문제는 늘 자주 나오는 문제이긴 한데 사실 이 문제가 조금 어려웠던 것은 자, if not special 이라고 해서 중간에 if절이 끼어 들어가는데 자, 중간에 삽입절로 if절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진우 선생님? 네. 네, 이렇게 삽입절로 if가 들어갈 때 혹시 독특한 의미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보통 해석을 하죠? 네. 있다 해도 아니라 해도 네네네. 예. 그래서 보통 뭐 양보의 의미로 비록 뭐뭐 한다 하더라도 라는 의미로 많이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if가 지금 삽입절로 중간에 많이 들어가는데 사실은 독해를 할 때 저는 이런 if절은 그냥 빼버리고 해석을 하라. 양쪽에 쉼표가 있으면 그냥 버려라. 왜냐하면 중요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그냥 구현 설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넘어가라라고 보통 설명을 많이 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시험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래서 if 삽입절은 보통 양보의 의미로 비록 뭐뭐라 하더라도 라고 해석을 많이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제가 초점을 잡은 부분은 저기 있는 이 스페셜을 그럼 똑바로 썼나 형용사인 이 스페셜을 쓰는 게 맞는지 아니면 요거를 부사인 especially로 써야 되는지 요거를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형용사 부사 문제는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동사를 찾아서 그러면 그 동사에 이어지는 형용사가 맞는지 부사가 맞는지 찾아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동사가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앞에 있는 동사를 찾아서 reduce와 연관을 해서 저기를 형용사를 써야 될지 부사를 써야 될지 초점을 맞춰서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 지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B 지문의 내용을 보면 자 조금 실험이라서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요. 두 문장 정도를 읽으면서 무슨 실험인지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심리학 연구가 뭘 드러냈는데 대학교 학생들인데 어떤 학생들이냐 Look at a 2-second video clip. 자 딱 2초짜리 비디오 클립을 봤습니다. Of a professor teaching. 어떤 교수가 가르치는 2초짜리 영상을 보고 나서 Can predict.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뭘 예측했냐 How student who spent an entire semester with that professor. 그 교수와 한 학기를 다 보낸 실제로 수업을 받는 학생들이 will like that professor by the end of the semester. 그 학기가 끝날 때쯤 돼서 정말 그 교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게 됐는지를 다른 학생들이 2초짜리 영상을 보고 예측을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가 아마 나올 텐데요. 자, 조금 그 다음 문장을 넘어가서 이거는 in other words라고 해서 같은 말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서 보면 자, at the end of the semester. 그래서 진짜 학기 끝날 때쯤 됐을 때 students who have taken the class with that professor. 자, 그 교수와 실제로 수업을 같이 했던 학생들이 anonymously record whether or not they like the professor. 그 교수가 정말로 좋은지 안 좋은지에 대해서 익명으로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with incredible accuracy, 아주 정확하게 those watching the 2-second clip, 이 2초짜리 영상을 봤던 다른 학생들, 학기 초에 다른 학생들이 predict what the entire class will feel at the end of semester. 학기가 끝날 때쯤 그 수업 자체가 어떻게 느껴졌는지 그걸 다 정확하게 예측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정리하면 사실 수업을 듣지 않는 다른 학생들이 2초짜리 교수에 대한 영상을 보고 실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그 교수를 좋아할지 안 할지 예측을 했는데 결과가 아주 정확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정리하면 타인에 대해서 우리가 타인의 첫인상에 대해서 굉장히 정확하게 파악을 한다. 타인의 첫인상의 정확성이라고 해볼까요? 네, 정확하게 파악한다라고 내용을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3번이 있는 문제를 한번 보면 3번의 체크포인트로 제가 잡은 부분은 저기 앞에 있는 자, how라는 표현인데요. 사실 저게 뭐에 관한 얘기냐면 자, 의견을 묻는 표현에 대한 얘기겠습니다. 의견 묻기라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천혜연 선생님 안 계시네. 잠시만요. 자, 박승배 선생님. 자, 그러면 우리가 중학교 보통 이제 1학년, 2학년 때 그 리슨 앤 스피크 같은데 이제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그때 자, 너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라는 표현을 좀 많이 학생들이 네, 외우는데 그 중에 like를 이용한 표현이 혹시 있을까요? 너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아니면 다른 표현 아무거나 하나만 알려주시면 네. 예, how do you think about it? 뭐, what do you think about it? 이라고 보통 쓰고. 그리고 사실 이제 그거랑 똑같은 표현을 많이 외우게 시키는데 그 중에 like를 이용해서 자, 이렇게 물어봅니다. How do you like it?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의견을 물을 때 사실 이 표현을 아이들이 외우지 않으면 그냥 쓰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좀 많이 외우게 시킵니다. 그래서 자, 너 그거 어떻게 좋아하니? 라고 해석을 하지 않고 너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보통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사실 잘 외워둬야 되고 그래서 지금 이 표현을 이용해서 이 how를 그냥 어떻게
좋아하니 이렇게 하면 전혀 해석이 안 되고, 자, 학생들이 그 교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기 있는 how라는 표현을 잘 알고 how와 like가 같이 어떤 의견을 묻는 표현이다라는 걸 이해할 수 있으면 요거는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 넘어가면 이 글 전체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첫인상을 굉장히 정확하게 잘 파악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 글 쓴 사람이 약간 이 단락 자체에는 사족처럼 붙인 말이 있는데요. 자, one of the big mistake we make. 근데 우리가 자주 하는 우리가 하는 실수 중에 가장 큰 실수는 is making a poor impression on ourselves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 말 자체를 해석을 하면 우리 자신에게 잘못된 인상을 준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석하면 조금 내용이 이상하고, 그래서 제가 4번에서 체크 포인트로 잡은 것은 전치사의 쓰임에 관한 얘기입니다. 전치사. 자, 전치사를 쓸 때 사실 아이들이 그냥 큰 단어, 명사, 동사 이런 것만 가지고 문장을 해석하려고 하는데, 사실 전치사를 잘 알아야 어떤 관계를 정확하게 해석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치사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자, 여기서 일단 전치사 on의 의미를 조금 파악을 해보면, 저기 김영재 선생님? 네네. 자, 전치사 on 앞에 이제 영향이나 어떤 인상 같은 게 오면 on 뒤에는 어떤 것을 쓰는 게 맞을까요? 네네. 그래서 그 영향이나 인상을 받는 대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인상을 주는데 우리 자신에게 어떤 인상을 준다라는 것은 조금 의미가 안 맞고, 그러면 저 on을 on 뒤에 지금 써 있는 ourselves를 어떤 다른 영향을 받는 대상으로 고쳐서 우리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라는 네, 표현으로 이제 이렇게 고쳐야 의미가 정확하게 파악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네,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체크포인트에서 조금 수정할 부분이 있을까요? 네, 그러면 이렇게 체크포인트를 잡고 네, 3분 동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1번 문제는 여기서 요 문장만 가지고는 조금 파악이 힘들고, 자, 그 다음 문장을 보니까 however로 지금 대조를 이뤄서, 문장 자체가 대조를 이뤄서 뒤에는 사건의 활기가 굉장히 눈에 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앞에 이야기는 사건의 활기의 변화가 거의 없다라고 부정적인 의미가 돼야 되는데, 그렇다면 저기는 a little이 아니라 거의 없다라는 의미로 쓸 수 있는 네, little이라는 표현을 써야 의미가 정확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2등급 이상 학생들은 물론 a little과 little의 의미를 잘 파악을 하겠지만, 혹시라도 지금 3등급이나 또 4등급 미만 학생들은 little하고 a little의 차이를 잘 모르겠다, 그냥 의미로만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요거를 조금 더 설명을 하면서 a little은 정말 긍정의 뜻으로 조금이라도 있다라는 뜻이고, little을 써야 부정적인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2번 문제를 보면, 자, 이번 문제는 우리가 보통 삽입절이라고 해서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넘어갔던 부분인데, 여기서 지금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본다면, if는 보통 중간에 끼어 들어갈 때 뭐 만약 뭐뭐 한다면 뭐 뭐뭐인지 아닌지 이런 의미가 아니고, 자, 비록 이렇다 하더라도 해서 글 쓴 사람이 약간 의미를 좀 완화시키는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딱 잘라서 이것뿐만 아니고 저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비록 뭐 그렇긴 하지만 별로 아주 특별하진 않지만이라고 해서 약간 의미를 다운시키는, 톤 다운시키는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if절을 쓸 때, 그리고 주의할 점은 보통 이렇게 삽입절 if절이 들어갈 땐 주어 동사가 생략된 형태로 쓰입니다. 그래서 형용사 부사를 조금 구분하기 힘들 텐데, 앞에 있는 그럼 동사를 찾아본다면 reduce라고 썼기 때문에 뒤에 이어질 단어는 형용사가 아니라 부사의 형태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저기는 especially을 부사의 형태인 especially로 고쳐주겠습니다. 자, 3번 문제로 넘어가면, 자, 3번은 학생들이 처음에 이제 요거를 어법 문제로 처음에 수특에 나왔었는데요. how에 딱 밑줄이 쳐져 있고 맞는지 틀리는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사실 굉장히 단순하게 어떻게 접근을 했냐면 how 뒤에 완전한 절이 있는가 요거를 그냥 파악을 하고 넘어갔을 텐데, 지금 요거를 내용을 조금만 더 살펴보면, 자, 다른 학생들이 이 실제로 그 교수와 수업을 받은 학생들이 그 교수를 정말 좋아할지 안 할지, 그러니까 그 의미 자체는 그렇지만 어떤 의견을 가질지라는 그런 의미가 되고, 그러면 그 표현을 자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할 때 저 how 하고 뒤에 이어지는 like
예, 요 표현이 연결되는 게 맞는지 요거를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요 표현을 잘 알고 있다면 사실 어렵지 않게 풀 수 있고, 하지만 학생들이 요 표현을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배우고 아마 한 3, 4년 동안은 한 번도 거의 접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조금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면서 상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뭐 2등급인 학생들도 긴가민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은 특별히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4번 문제의 마지막 문제를 보면, 자, 어렵지는 않지만 사실 학생들이 전치사 때문에 그 관계를 잘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인상이나 영향을 준다라고 했을 때 오늘 쓰면 그 뒤에는 인상이나 영향을 받는 대상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이 인상을 잘 못만 우리 첫인상을 잘 못 주는데, 그 첫인상이 우리 자신에게 주는 인상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주는 인상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저기 있는 on ourselves가 아니라 그게 타인이 돼서 ourselves를 예, others, 다른 사람들이라는 표현으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그러면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제가 빈도와 난이도를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고3 문제에서도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빈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3.5 이상 나오고, 네, 난이도가 아이들이 어렵다고 느끼지는 않겠지만 실제로 이렇게 나올 때 문맥을 보고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 자체의 난이도는 조금 높다고 봐서 저는 3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자, 빈도는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삽입절은 지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렇게 문제로 그러면 실제로 나왔을 때는 아이들이 느낄 수 있는 체감 난이도가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난이도는 조금 높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번 문제도 그냥 표현 자체에 관한 얘기지만 아이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어법적으로만 접근을 하고 저거를 표현으로 접근을 못할 것 같습니다. 빈도도 그런 표현으로 나온 적은 아직 한 번도 없는데 지금 이번에 수특에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강조를 해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난이도를 굉장히 높다고 느낄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 문제 같은 경우는 이번에 수특 지문에 사실 그 관계, 전치사 관계가 조금 복잡하게 나왔던 문장들이 있어서 저도 수업 시간에 아이들한테 일부러 그 문장은 다 따로따로 해석을 좀 시키기도 했는데, 그래서 저 전치사 관계 문제는, 문장 자체는 이제 빈도가 높게 나오고, 이제 난이도도 사실은 문장 해석에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조금 어렵게도 느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높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